그냥 토끼 타고 한거 제가 이번 주부터는 반주기 틀지 않고 그냥 기타곡으로만 한 곡씩 전해드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을 전해드려 볼까요? 이문세 씨의 노래인데요.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곡, 아이유 씨가 또 리메이크 하시기도 한 곡인데 이 노래 그냥 조용하게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율이 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남자분이 거의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여자들의 날인가요? 네. 아무튼 오늘 10시까지밖에는 못하지만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제가 미리 잠깐 그냥 홍보 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9월 1일날 여기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운영하던 가게는 2013년도 8월 15일날 광복절날 개업을 했어요.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냥 투잡으로 4년 동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클라비스 번개로 옮겨서 클라비스를 오픈하게 됐는데 이번 8월 15일 그 주에도 개업 1주년 행사를 할 생각이에요. 그날은 제가 와인 프리, 칵테일 프리, 또 위스키 프리, 안주 프리 예, 한 2-3만 원대 아직 가격은 결정 안 했는데 작년에는 한 3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1인당 3만 원씩 내시면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8월 14일 전후로 해서 15일 전후로 해서 3일이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때 휴가 때고 하니까 시간 내서 이쪽 클라비스로도 휴가 삼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좀 안주도 거의 많이 드릴 생각이고 또 뭐 떡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따로 그 공지를 할 네이버나 또 인스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날 오셔서 제가 오늘처럼 와인도 한 몇 병 여러분께 또 선물도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거의 한 30만원짜리 와인도 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좋은 와인들 또 많이 드시는 시간 되십시오. 통기타 곡으로 한 곡 전해드려 볼게요. 사랑이 지나가면 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